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오랜만이죠? 언박싱 컨텐츠입니다. 많이 그리우셨죠? 스페셜 컨텐츠라고 자꾸 무게 잡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아마 언박싱 컨텐츠가 많이 그리우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언박싱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나왔던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어떤 뭐 게임 관련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언박싱 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파란 잉현님 상품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히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란 잉현님께서 보내주신 제품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뜯어볼게요. 자, 빡빡 뜯어야죠. 조심해야 돼. 이 칼질도 이 조심해야 돼. 또 안에 잘못 뜯으면 또 안에 상처날 수 있잖아. 자, 열어보겠습니다. 어허! 뭐야? 야, 뜯어보자. 뒤에 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편지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읽어볼게요. 또 세우님, 장스님, 구스님. 야, 세우님, 장스님, 구스님. 야, 이제는 우리 장스님과 구스님까지 챙기는 구독자분이 나타나셨다. 링크입니다. 와,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의 링크. 링크죠. 링크고 733DX라고 되어 있네요. 733DX. 이게 무슨 모델명 같아. 제품 모델명 같고요. 밑에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버전 DX 에디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링크 써 있죠. 링크고 아마 이런 말을 탄 링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귀엽네. 넨도로이드 피규어래요. 이게 넨도로이드 피규어. 이 앞쪽에 이렇게 링크의 모습이 귀여운 링크의 모습 나와 있고, 야, 여기 방패랑, 우와, 방패랑 활이랑 칼이랑, 오, 이런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구나. 이걸 조립하는 건가 봐. 와, 되게 멋있다. 자, 옆에를 볼게요. 옆에는 이렇게 다양한 동작들이 가능한가 봐요. 이렇게 링크가 움직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도끼를 들고 있는 링크가 있고요. 밑에 이거 보코블린 몽둥이를 들고 있는 링크도 있어. 야, 이것도 되게 귀엽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링크가 이렇게 말 타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링크가 여기 말에 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건가 봐. 되게 뭔가 신선한데 나도 사고 싶다. 그리고 위에는 이런 식으로 733DX 하고 아마 이런 동작들이 다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한번 열어볼게요. 아하. 오, 이렇게 나오는데? 야, 야, 설명서가 이렇게 나오고요. 야, 특이하네. 이렇게 조립할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박스 안쪽에도 굉장히 예쁘게 박스를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는 그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의 그 배경이죠. 그런 월드 하이랄 평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이랄 평원의 모습도 이렇게 구성해놔가지고 굉장히 뭔가 박스도 감성적이고 예쁘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이게 설명서는 파트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조립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조립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구성품들을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거는 보시면은 링크의 팔입니다. 팔. 링크의 팔이 있고 다리가 있네. 이게 조립식이야 이게. 이러고 완전 파츠가 되게 다양하네. 이거 되게 어렵겠다. 이거 잘못 조립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조립 잘 못하는데 똥손이라. 자, 이쪽에 구성품을 보시면은 링크의 모습이 있고, 야, 망토찬 링크죠. 에포나는 아닐 건데 말이 어쨌든 있고. 한번 열어볼게요. 얘를 뜯어보고요. 이건 뭐야? 세우는 거구나, 이거. 세우는 거. 이게 되게 위험하겠다. 이거 되게 잘릴 수가 있겠다. 조심해야겠다. 근데 와, 너무 이쁜데? 야, 이거 봐. 화살 봐. 와, 이거 완전 디테일하다. 되게 잘 만들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도끼 있죠, 도끼. 이걸로 이제 나무를 쳐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자, 이건 뭐야? 이거 닭다리 뜯어먹는 요리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닭다리. 머리 무섭습니다. 뭔가 느낌이 무서운데 꺼내볼게요. 이거는 이제 후드 쓴 링크죠. 이 복장이 실제로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입으시면 이렇게 후드를 쓴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그런 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아쉽지만 에포나는 아닙니다. 아쉽지만 에포나는 아니고 되게 포장이 되게 잘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피규어 변형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포장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머리 이렇게 뒤로 젖히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이 말 뒷머리가 움직여. 되게 디테일하다. 와, 이거를 이런 디테일을 살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말 머리가 뒤로 올라가잖아요. 마치 떡진 것처럼. 그럼 얘를 내려줘야 돼요. 머리 이렇게 내렸으면. 그러면 완벽해. 너무 귀엽다.
링크가 이거 고삐를 잡을 수 있는 연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말 이거 다리도 당연히 움직이죠. 관절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굽힐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미보 같은 연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뒤에 꼬리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딱 이렇게 멋있게 연출하는 거야. 와 이거 되게 신선하고 재밌다. 야 이것도 되게 오래 걸리겠다 언박싱이. 자 그 다음에 링크 본체입니다. 아 팔뚝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팔뚝도 이렇게 움직이죠. 손목도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 손목을 바꿀 수 있는 건가 봐. 그리고 머리 당연히 움직입니다. 머리 움직여요. 다리 당연히 움직입니다. 귀여워요. 일단 너무 귀엽고요. 이거는 커스텀은 나중에 해봐야겠죠. 야 제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2등신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야 이건 되게 귀엽네요. 보코블린의 몽둥이. 사막지방에 나오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시커슬라이트 이거 어떡할 거야. 너무 똑같아. 너무 귀여워. 이거 한번 제가 이제 다 언박싱을 해봤으니까 한번 제가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똥손이긴 한데 여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마레탄 링크를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모르는데 이 안장이 뒤에 이것도 빼야 되나? 링크는 어떻게 조립해야 돼? 와 링크 얼굴 파트도 바꿀 수가 있네? 분리가 돼요. 징그러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렵다 이거 되게. 이게 몸도 이렇게 분리가 돼. 이렇게 약간 잔인하긴 한데 몸통도 이렇게 분리가 되네. 야 나중에 라보 나와도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자 이거 빠지겠죠? 네 다리 빠지고요. 아씨 어렵다. 이거 왠지 어쌔신 크리드 언박싱의 그 느낌 나는데? 링크가 여기 앉아야 되거든요? 완성샷 없나? 칼을 쥐는 거 모습을 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손목을. 아 더럽게 복잡하네 진짜. 잠깐 끊어주실래요? 그냥 끊었다가 이렇게 일단 만들었죠. 네, 일단 링크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은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태우면 되죠. 됐고요. 지금 말이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 얘를 뒤로 돌려야 돼.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잡을게요. 뭐 이런 느낌이죠. 칼 딱 이렇게 내밀고요. 말탄 링크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아 귀엽다. 아 이게 이런 넨도로이드 피규어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다양한 액션을 연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였구나. 말탄은 연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고요. 칼을 뒤에다 찰 수도 있어요. 칼을 뒤에다 차는 거 보여드릴게요. 칼을 뒤에 차려면 얘가 머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망토가 뒤에 거슬리기 때문에 얘를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머리를 얘로 바꿔볼게요. 칼도 분리가 돼. 칼도 지금 보면은 이거 칼집이랑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 뒤에 이것도 이 대도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품을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놔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뒤에 링크 뒤에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끼우고 얘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고정할 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평상시 활동하는 모습이죠. 평상시 활동하는 모습.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고 이게 챔피언스 튜닉이죠. 어쨌든 이런 모습도 연출이 가능하다. 이런 모습도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연출을 어떤 그림을 해볼까. 활 쏘는 장면도 있나? 여깄다. 자 일단 다리를 바꿔야 됩니다. 힘들다 이거. 얘 팔뚝이 여기는 길쭉한 팔뚝 이겁니다. 이제 알았어 나도. 이제 이거 방법을 잘 찾아내고 있어. 됐죠. 이렇게 활 이렇게 앞으로 그렇지. 야하이. 자 활 쏘는 링크다. 활 쏘는 링크. 저기를 보고 이게 아미보 이런 활 쏘는 아미보 있거든요. 링크 활 쏘는 아미보 링크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너무 예쁩니다. 이게 되게 다양한 동작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거는 제가 조립을 이거를 계속 일일이 하면서 보여드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 샷으로 그냥 바로 완성해서 바로 찍어서 촬영해서 보여드린 걸로 할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넨드로이드 링크 피규어입니다. 가격대는 5,000엔에서 6,000엔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가격대가 되겠죠.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파츠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를 사랑하시는 팬들이시라면 이런 피규어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책상 같은 데 전시를 해두신다면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넨드로이드 피규어의 특징은 이제 2등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엽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파츠들이 굉장히 프린팅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이나 그런 이제 시커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파라닝유님 이렇게 저희한테 재밌는 피규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 깜빡했네. 편지 이거 읽어볼게요. 야, 이거 뭐야? 야, 뭐야 이거? 또 돈을 주셨어요. 1달러를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이거 슈퍼챗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1달러 감사합니다. 1달러 쭉 댓글만 달아오다가 이렇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내니 뭔가 새롭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네요. 이렇게 무언가를 우편으로 보낼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 언박싱 소재를 보내드릴 겸 해서 편지도 보냅니다. 6개월 전 스위치에 꽂혀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뒤져보던 중에 추천 동영상으로 뜬 게임도 스위치 리뷰 영상으로 소위 입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상을 보면서 어디 큰 채널의 영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신생 채널임을 알고 꽤 놀랐었어요. 타 유튜브 채널 못지않은 상당한 영상 퀄리티 감탄하고 바로 구독 버튼을 눌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고 묻혀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처음으로 응원하고 알리고 싶은 채널이었습니다. 현재 게임도 채널이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고 콘솔 게임 채널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한 명의 구독자로서 정말로 기쁩니다. 본업만으로도 많이 바쁘실 텐데 꾸준하게 좋은 영상 제작하여 올려주시고 라이브 방송도 하시면서 채널을 가꿔주시는 세우님과 장스님, 구스님 모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영상 부탁드리고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롬 파란 잉여. 추신 지갑에 1달러 지폐밖에 없네요. 많이 못 보내서 죄송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넨드로이드라는 피규어 이런 이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건 많이 좋아하지만 이런 피규어 쪽 뭐 이런 쪽은 완전 문외한이어가지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장스님도 하나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넨드로이드 피규어를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파츠가 들어있진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DX 버전이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파츠를 다양한 포즈를 연출할 수 있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더 확장팩? 그런 비슷한 그런 개념에.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피규어를 이렇게 편지와 함께 1달러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언박싱 잘 끝내서 이거 잘 포장해서 다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잉현님 앞으로도 저희 게임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 더 재밌는 컨텐츠, 구독자님들을 위한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깜빡할 뻔했던 파란 잉현님 편지도 이렇게 읽어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